방금 보여드렸던 식단인데 제가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이게 지금 메뉴들이 이제 다 식었는데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도시락 싸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메뉴 이렇게 싸가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앞에 보여드린 세 가지 레시피 모두 잘 보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먹는 레시피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영상이에요.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의 시작과 유지어터로 보내는 지금의 일상과 식단들을 꾸준히 영상에 담아서 업로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많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 오리볶음 레시피 어느 영상에 있었죠? 뭐 샌드위치 관련 몸집 만들어주세요. 등등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건 레시피북을 원한다는 댓글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책한 권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고민이 정말 많았고 게다가 지금은 제가 졸업을 했지만 그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출간과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학교를 졸업하고 영상 외에도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했던 게 바로 책 출판이었는데요. 출판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제안을 해주셨던 출판사들의 메일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 출판사와의 미팅 끝에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또잘 맞는 그런 출판사와 함께 이번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레시피 기획부터 촬영, 원고 작성까지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하루들의 요청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 모든 결과가 책한 권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영상 만들어서 우리 하루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고, 책의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탄단지 비율을 맞춰 밥, 빵, 면 요리랑 별미 일품 요리, 가벼운 요리, 간식 음료까지 유튜브 미공개 레시피까지 꽉꽉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몇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글을 제가 달아드리긴 했는데 공통적으로 다이어트 관련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공통 질문, 요런 거에 답변하는 글도 좀 앞쪽에 담아봤고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한 적은 없었는데 저의 다이어트 풀스토리, 또 담아봤고, 식단 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레시피 책에 있는 식단들을 기반으로 해서 식단표도 만들어 봤어요. 진짜 처음에 알차고 보기 쉬운 레시피북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 생각들이 너무 잘 담겨 있는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책 출판 소식을 전하면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짜잔! 이츠베러의 프로틴 누드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 이벤트는 책 구매자 대상으로 예스24에서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고요.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사은품은 포인트 차감 시 증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진짜 다 무료로 챙겨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또 추가로 이벤트를 마련해 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작은 이벤트까지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책인 만큼 여러분도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저기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도 후기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흔적을 남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